안녕하세요. 쌍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왔다가 근처에서 영면을 쳐 계신 해월 최시영 예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. 최시영은 1827년에 경주에서 부친 최종수와 어머니 월성배 씨 이슬에서 태어났으나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15살 때는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 최시영을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우가 거두어 가르쳤다고 하는데요. 다행히 공부를 잘 하였는지 최재우의 수제자가 되어 도맥을 이어받아서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되었던 인물입니다. 먼저 묘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묘지로 입사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와 우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선회하면서 감싸는 형상입니다. 그리고 그 앞을 크게 선회한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으므로 보국을 형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. 묘지로 오르는 길에 야자 매트를 깔아놔서 좋긴 합니다만 저 아래 한 토막이 급경사지였어서 숨이 차네요. 이제 저 앞에 묘지가 보입니다. 잔디를 아주 잘 가꾸어 놨네요. 기석에는 천도교 제2세 교주 해월 신사 최시형 묘라 되어 있네요. 저는 지금 내룡을 살펴보기 위해서 묘지 뒷편 산으로 약 100m 정도 올라왔는데요. 이제 묘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묘지로 입사하는 산줄기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. 산줄기 등성에 돌이 박혀있고 면이 아주 좁습니다. 이렇게 산줄기 등성이가 좁은 것을 풍수지리에서는 웅룡, 즉 순룡이라 하고 산줄기 등성이 면이 넓고 견실한 것을 자룡, 즉 암룡이라고 하는데요.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암컷을 통해서 잉태가 되듯이 용도 역시 자룡, 즉 암룡이 혀를 맺는 것입니다. 이렇게 거칠고 고착된 웅룡의 형상을 보면 아직 혀를 맺을 준비가 안 된 산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. 앞에 묘지가 있는데요. 묘지로 입사하는 내룡보다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당판이 훨씬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은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 산줄기 맨 끝자락에 세운 산봉우리에 해당합니다. 이렇게 높은 곳에 기부한 산봉우리는 이 산봉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산줄기가 지탱을 하는데요. 이렇게 밑에서 산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묘지를 통과한 후 여러 갈래로 갈라진 산줄기로 나누어집니다. 그러므로 그 위쪽에 묘지가 있는 곳에 생기가 응집이 되어서 혀를 맺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묘지 밑에 건물을 몇 채나 지어놨는데요.
묘지를 통한 산들기 끝자락에 건물을 몇 채나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묘지를 통한 생기가 묘지 밑에 이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묘지가 있는 곳에 혈이 맺힐 수 없습니다. 즉 이런 형상들을 감안하면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과룡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월 채시형 의묘에 혈이 맺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오늘 구경은 잘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. 이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.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